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딱새우장 편입니다. 자, 오늘은 순살로 된 딱새우장인데요. 얌테이블에서 또 지원을 받았어요. 양념 딱새우장 2통, 간장 딱새우장 2통, 김 단무지, 공깃밥 3개까지 해서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어우, 깜짝이야.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양념. 무슨 양념이 좀 묘하네? 새우장하고 틀린데? 되게 묘해요. 근데 맛이 없고 그런 건 아니야. 진짜로.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밥하고. 이따가 비비려고 갖고 온 건데. 요 느낌. 와,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게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 양 요거 넣어서 그런가? 요뭐 들어간 거야? 요 맛인가? 이거 파 아닌 거 같은데? 마늘 쫑다리 넣어서 그런 건가? 그 맛이 되게 세네. 여기 양념이 맛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거야. 내가 맛보지 못했던 장류에서 마늘 쫑 맛이 좀 강하네요. 요지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양념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양념인데 마늘종 맛이 끝맛으로 확 돌아가지고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약간 최대한 비린맛을 잡으려고 이걸 넣은 거네. 제가 봤을 때는요, 비벼 먹으면 좀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마늘종 맛은요. 오, 야,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 요렇게 오네. 이렇게. 귀엽네.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아, 뜨거워. 아, 씨부레. 아, 치까시. 와, 얘, 누가 이거 아까 나보고 씹어 먹으라고 했냐? 어우, 씨. 야, 이거 무기인데? 철갑상어인데? 어우, 따가워. 오, 줄맛. 야, 이거네! 야, 딱새우장은 간장이 질리네, 친구들. 개 달아요. 그니까 일반 새우장보다 훨씬 감칠맛 나고 다네. 내가 봤을 때는 딱새우는 회로 먹어도 훨씬 맛있을 것 같네. 요즘 이게 회가 또 트렌드거든요. 니들이 생으로 먹어보려서 먹어볼게요. 깨물어서. 껍질 씹어 먹을 만한데?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 딱새우장. 진짜 맛있다. 와, 밥도둑이네. 솔직하게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오, 진짜 달달해. 이게 진짜 씨알이 진짜 다네요. 일반 새우보다 훨씬 다네요. 와. 이거는 비빔밥으로 먹고, 요거는 그냥 밥하고 드시면은 상당히 감칠맛이 많이 날것 같아요. 맛있는데? 껍질 좀만 더 먹어볼게요. 살도 나름 실하게 있고요. 이게 일반 분들이 드시기에는 그렇게 안 불편할 것 같은 게 이렇게 한번 먹고 살짝 빨아서 먹는 건데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처음만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다른 방향으로 먹으면 날카롭진 않네. 몇통 깠나요? 두통두통
저거 딱새우 양념 플러스 간장에 조루루해서 참기름 두르고 밥에 다 비벼 먹으면 존맛깡 아닌가? 와, 고소네? 이걸 반반을 응용한다고? 뭔가 좀 특이하긴 하네요. 맛있다. 한입 크게요. 진짜 맛있네. 두개 같이 김치 싸서 먹어봐. 오케이. 요게 마늘종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마늘종도 하나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싸서, 밥은 이따 먹을게요. 맛있다. 어우, 근데 단짠 지리네. 이게 마늘종이 딱 밥하고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밥하고 먹으니까 맛있네요. 맛있는 거는 원물탕. 아, 꼭 마늘종을 넣어야겠네. 비빔밥 할 때도. 씹히는 맛도 있지만은 마늘종 특유의 그 알싸한 느낌이 상당히 여기 감칠맛을 더 주게 하는. 이번에 이렇게 밥도 이렇게 해서 전 김부자니까 김을 두 개로 샌드위치 마냥. 와우. 맛있다. 와, 입에서 그냥 밥이 찰싹찰싹 붙네, 그냥. 간장 딱새우하고, 한번 그냥 솔로로 싸 먹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껍질째로 제가 먹으면 이런데 웃기긴 한데, 그냥 먹을게요. 저는 껍질째로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19세 방송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어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지. 개맛있다. 나 이거 내가 돈 주고 먹겠다. 솔직하게, 진짜. 간장을 한번 먹어볼까요? 양념은 충분히 묻혀 있으니까 간장만 이렇게 끼얹어서 비비기 전에. 간장이 그렇게 안 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딱새우장이 되게 달달한데 그거를 많이 살린 것 같아, 단맛을. 일반 새우보다 훨씬 그 달면서 감칠맛을, 예, 여기 짠맛이 많이 안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싸서 밥하고 같이 한번 먹을게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나 이렇게 짬뽕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어떤 친구가 두 개를 짬뽕 해보라고 해서 별로일 것 같은데. 여기 마늘종을 꼭 넣어야 돼요. 포인트가. 마늘종 넣고. 힙 터질 것 같은데, 이것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와, 맛있네! 누가 먹어봤구만, 이거, 사서. 유튜브에 이거 리뷰 많더만. 와, 예술이다. 두개 섞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정답이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딱새우 살이 딱, 그, 쫀득쫀득하게 씹히는데, 밥이 뭐안 넘어갈 수가 없네, 이거는.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여러분들 간장 딱새우는 신한수네요.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통이고요. 간장 딱새우장은 일반 새우장을 제가 최근에 먹방을 해서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단맛이 훨씬 많이 나서 감칠맛 나요.
아우 시원하다. 자, 빤반. 여러분들이 원하는 빤반. 양념부터 이렇게 넣어서 반반 딱새우장 덮밥을 만들어 먹을게요. 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양념. 어우 귀찮아 뒤져버리겠네. 새우살을 이렇게 뭐 나오긴 하는데 제가 반은 여기다 놓고 꼬리는 씹어 먹을게요. 아 맛있다. 귀찮아 바르기. 반만해. 어. 바삭하니 맛있네. 튀김 먹는 거 같네. 이거는 뭐 이렇게 분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딱새우 머리 떼고 꼬리만 뗀 다음에 젓가락으로 빼먹는겨? 아 그래?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드세요. 근데 생각보다 간장 딱새우장이 양이 많은 게 요거는 살을 분리해놨고 요거는 여러분들 꼬리채로 있어서 더 양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맛있네 간장새우가. 요게 오늘 베스트예요. 그게 많이 안 짠 게 되게 좋네요. 근데 먹을 때 여러분 방향이 되게 조심해서 먹어야 되네. 와 이거 뭐야? 이거는 뭐 시브레 무슨 킹왕짱이야? 왜 이렇게 커? 맛있다. 꼬리까지 다 먹어야지. 아 맛있네요 진짜. 여기다가 간장을 끼얹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잼기름을 넣겠습니다. 잼기름 이빠이. 어우 냄새 좋아. 역시 참기름은 배신을 하지 않아. 뒤지게 냄새 좋네요. 이게 비주얼이 좀 나아야 되는데 색깔이 아직은 허여멀건하네요. 살짝만. 단짠 같은 그런 느낌이네. 마늘종하고 요거 좀만 더 넣을게요. 이제 빛깔 나왔어요. 오 여기다 김가루를. 이 양반은 껍질째로 먹어서 그런지 늙지를 않는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진짜. 아니 뭐야 무슨 전래동화에서 뭐 누가 뭐 신비의 요건도 아니고 무슨 껍질째 먹으면 그래. 큰일 날 사람이네. 쭈루루. 와 김가루 많이 잘 먹겠습니다. 와 요거네 맛있네. 반반하니까 진짜 감칠맛 나네요. 아삭함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깔난다. 여기 김에 싸서 밥을 먹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김에다가 싸서 김을 뿌렸지만 또 한번 여기다가 단무지까지. 단무지 먹으니까 김밥 느낌 나요. 딱새우장 김밥. 와 진짜 맛있다.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먹을 줄 알아? 친구들은 다들 뭐 맛있는 거 먹고 댕기나봐 친구들은. 그 단짠은 이거 어떻게 조합을 또 알았어요? 유튜버들 거 본 거예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직접 먹어보고 이렇게 한 거야? 되게 잘하네. 이번에도 김 두 개.
이렇게 해서. 요거즈. 와, 새우 양날로 씹히는 거 짱이다. 간장하고 양념하고 양방향으로 방금 전에 씹혔거든요. 두개 들어가서 대박 맛있네요. 거기에 마늘종의 깔끔함과 아삭함까지 마지막 떠라운드로 단무지. 와, 이거는 뭐 맛있다. 적가님 한개 감사합니다. 짜지 않나? 안 짜요. 네, 일단은 이거는 진짜 안 짜고요. 요거는 양념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에 딱새우 회가 많이 집이 생기긴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사장이면 팔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꼬막대새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새우인데요. 또 모르겠는데 저는 새우인 것 같아요. 딱새우가 생각보다 저한테 입맛에 맞네요. 김하고 다시 한번 싸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지금만큼은 뭐 최고네, 이 조합이. 여기다 아까 꼬리 남은 거 피처링. 와우. 삼각김밥 같다. 그 느낌 나요. 아까 단무지까지 있어가지고 그 느낌이 나요. 오늘 밥을 역시나 제가 여기 여러분들 꽉 차면 햇반 세공개예요. 늘 우리 역시나 뭐 올인했네요. 마늘종이 밥 비벼 먹으라고 있는 거구나. 그냥 먹을 때는 뭔가 조금 좀 의아했는데 밥 비벼 먹으라고 있는 거였어. 밥 비벼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네. 알싸한 느낌도 많이 사라지고 아삭하면서 비린맛 잡아주네. 마지막 반반 딱새우장 덮밥. 와, 아삭하게 씹히는 거 보소. 피니쉬로 단무지. 베리 굿. 아,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얌테이블에서 딱새우장 두 종류를 제가 먹어봤는데 둘다 순살이어서 공교롭게 상당히 먹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간장에 좀더한 표를 주고 싶은데 아까 제가 딱새우장 덮밥을 먹었던 이 반반의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얌테이블에서 한 번쯤 땡기시는 분들 깐따의 그 감성, 그 느낌으로 즐겨보세요.